4월 13일에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일주일 뒤인 4월 20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마나마산이 큰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오늘 4월 21일에 중미 니카라과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21년 10월 19일 저녁 10시 40분에 파푸아뉴기니의 마나마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15.2km까지 치솟아 올랐으며, 11월 9일에 니카라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11월 11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파푸아뉴기니의 마나마산과 일본 열도와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8일에도 파푸아뉴기니의 마나마산이 폭발을 하였고, 8일 뒤인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나마산은 3월 22일에도 또 폭발을 하였고,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폭발 중입니다. 올 초에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였고, 쓰나미는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어 약 8,000km 떨어진 일본에도 심야에 도달해서 대피경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후 파푸아뉴기니의 강진들이 화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 중이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산 폭발과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일본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 니카라과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제가 보기에는 통가에서 바누아투를 거쳐서 파푸아뉴기니까지 해저화산에 폭발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일본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 중국, 미국에서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왕 오징어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3월에도 돌고래 사체들과 대왕 오징어 사체들 발견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강진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